Are you listening?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체중 다운 몸무게 업. 여러분, 1월 1일처럼 항상 마음가짐을 다 잡고 운동합시다. 혁수 피트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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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지금 처음 방문하세요? 네, 오늘 처음이에요. 등록하려고 왔어요. 몸이 지금 좀 많이 좀 귀여우세요. 아, 제가 귀여워요? 몸이 좀 심하게 귀여우세요. 제가 그래도 운동을 지금 준비했거든요, 지금. 운동 준비하셨다고요? 예, 예, 예. 무슨 준비를? 아, 이번에 그 머슬 많이 또 해서 나 준비하는 그 비키니 부분에. 좋은 데가 나오시네요. 네, 비키니 부분.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일단 살짝 한 번만 확인만 좀.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아니, 지금 운동, 대회가 지금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아, 대회 지금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요? 예. 한 달 남았는데 이 몸으로는 수준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다 엉망이신데 이게 지금 다 지방이세요. 아, 이게 지금 지방이에요? 예. 아, 이게요? 운동 얼마나 하셨어요? 저 15년 정도 했어요. 15년이요? 예. 혹시 유튜브로 공부하셨나요? 네, 예, 유튜브 이제 참고 많이 했어요. 아, 혹시 무슨 채널 보고 공부하셨어요? 마랑TV라고. 지금 좀 잠깐 잘못 공부하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갈아엎는다는 마음으로 네. 밭갈이라고 하죠? 네. 밭갈이부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으시겠어요? 배를 보니까 네. 잘못 찾아온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왜요? 배가 꽉 차 있어요, 근육으로. 오, 꽉 차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탈바꿈을 하셔야 돼요. 아, 제가 지금 약속생중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야, 문장 가라. 들어가시면서 확인해 보실게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잠깐만요. 그 복장은 지금 요 복장으로 운동하세요? 일단 뭐 제가 이렇게 입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옷부터 좀 옷갈이를 좀 하셔야 돼요. 보이시죠? 시선이 확. 제가 옷을 먼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헬스장 옷도 주세요? 일단 갈아입고 나오세요. 3대 특전 먼저 도와드릴게요. 3대 특전 여기서 해줘요? 예, 그럼요. 지금 한 게 뭐예요? 3대 특전 끝났어요. 드레인은 저도 3대 특전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니, 아까 아침 했어요. 제가 해드릴게요. 네, 급한 거 먼저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에티켓을 먼저 배우실 건데요. 에티켓이요? 일단 가방을 좀 놓으시고요. 가방이요? 네네. 벌써 운동하시는 느낌이어서 안 돼 있으세요. 아, 제가 가방. 네, 기본이 안 돼 있으세요. 구석에다 두지 마시고 이렇게 길목 쪽에다 얹으세요. 사람 지나가는 곳이 되겠잖아. 막는 거예요, 길을. 왜요? 독점하는 거죠. 아, 자리맞기. 여기는 나의 길이다. 다시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럼 트레이너님이 저기서 한 번만 걸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벤치프레스를 먼저 배우실 거예요. 아, 벤치프레스 좋죠. 한번 해보세요. 벤치프레스 하시라고. 덤벨 벤치프레스. 네. 아니, 와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벤치프레스. 영어가 좀 약하시구나. 벤치가 뭐죠? 벤치 의자요. 프레스 네. 뭐죠? 빌기요. 네. 와보세요. 조금 천천히. 하나! 둘! 둘! 셋! 내려놔. 하나, 내려놔. 거울 보세요. 자신감 찾으세요. 마크 커지고 싶죠? 아니, 마크가? 네, 마크 커지고 싶죠. 아, 이게 커지는구나.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보면 느낌 어떠세요,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 아, 피가 거꾸로 솟어요? 네, 그런 느낌 들어요. 이게 지금 버닝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 버닝이 지방이 되게...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벤치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무게는 일단 지금은 안 지켜요. 이해하세요? 근데 30일밖에 안 남았어요, 선생님. 오늘은 그렇게 하실게요. 네. 일단 유산소 태우러 이동하실게요. 네. 이거 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예. 가방을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예. 들어오는 순간 가방을 보지 마세요. 아. 가방은 길 막는 용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좋습니다. 제대로 태우시려면 제가 요령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 다 잘한다. 아, 일단 땀이 나실 수도 있겠다. 아. 저를 막으시면 어떡해요? 길 가는 거 막으려고. 아, 저를 막으시면 어떡해요? 구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구분을 해서? 네. 아. 요거는 진짜 안 알려드리는 건데. 아, 그럼 벗으시고. 요거 싹 신으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지방. 이거는 진짜 안 알려드리는 건데 자세가 지금 지방이 막 타고 있어요. 자세가 막 나오네요. 지금 지방이 타고 있고요. 지방이 타고 있으니까 네. 웃으세요. 오! 금방 하고 싶은데요? 네?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제 막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이 한 짝에 3만 원인데 네. 두 짝 세트로 해가지고 8만 원 드릴게요. 아, 파신다고요? 무조건 있으세요. 이거 있고 없고 차이는 진짜 크게 차이 나요. 이거 진짜 아무한테나 안 하는데. 아니 근데 어쩔 수 없이 벤치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분이 계시잖아요. 계신데 저 어떡하죠 저희? 아... 저 불편해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방 던지세요. 지금 제가 기선제압을 목소리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감정을 진짜 하나 진짜 해야 되니까. 아, 예. 나와있게!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 네, 아시겠죠? 미친 척 하세요. 가네요. 네, 미친 척 하세요. 없어졌죠? 네. 네. 이동하실게요. 자, 도착하시면 뭐 하셔야 되겠어요? 뭐 사야 되나요? 길 막으셔야죠. 아, 맞아. 이렇게 하면 이제 모두 안 오시겠죠. 이게 벨트 착용하셔야 돼요. 아, 안 다치시는. 보통 이런 거 많이 착용하세요. 보관 벨트. 네. 아, 느낌 안 나요? 네. 지금 착용 잘 했는데? 어차피 대회도 준비하셔야 되니까.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엘사. 그쪽도 넘보고 있어요? 명품에서 제대로 넘는 거예요. 진짜 속아주 짱짱한 거. 예? 느낌 확 잡아주는 느낌 있어요? 아, 약간 좀 살짝 좀 헐렁이긴 하는데. 명품 다르죠? 여기 구멍 뚫어도 돼요? 명품 다르죠? 구멍 뚫어도 되죠? 아, 되죠. 구멍 뚫게. 야, 송어 가져가 봐. 요즘엔 요게 또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있는 걸로. 이건 구멍을 한 4개 뚫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쯤 하시고. 아, 요게도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야, 송어 가져가 봐, 진짜. 어떠세요? 지금 명품 하시니까 어떠세요? 아, 자꾸. 네. 이게 신경이 쓰이네요. 왜요? 이렇게 해야 다른 분들이 여기 차지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것 때문에요? 네. 잡아드릴 테니까 네. 해보세요. 와. 선생님이 내려오실게요. 코칭해 주시니까 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분께 처음 해보죠. 내려오실게요. 이제 힘드시면. 이거 느낌 괜찮으시면은 제가 좀 사용하긴 하던 건데 네. 25에 드릴게요. 거꾸로 페이 바로 해주시고. 네. 네. 요거 하시겠어요? 아니면? 아니, 잠시만요. 그게 잘 마셨는데. 여기 강남경찰서죠? 아, 잠깐, 여기 다, 여기 피왕이들! 네, 네. 사이즈 바로 해드립니다. 아, 누리 좀 해주세요. 20. 2, 3까지 해주셔야 돼요. 2.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단백질 좀 보충하실게요. 단백질이요? 뭐, 이렇게 양팔로 잡으시고. 어떻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 딱 잡으시고. 네. 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올리셨다가 내리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호흡이 네. 너무 느리다 보니까 네. 빡세네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운동은 빡센 거예요. 30일 남은 거잖아요. 네. 내려오시고. 왜? 야. 이거 드시게. 뭐야? 이 새끼야, 들으라고.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를. 아, 아파. 이런 거를 일석이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석이조. 아, 진짜요? 그냥 이해 가세요? 이것도 네. 일석이조가 될 수 있거든요. 운동할 네. 때도 될 수 있고. 마무리를 이렇게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아, 스트레칭이 좋죠. 근데 네. 스트레칭 할 만큼 운동을 했나요, 저희가? 많이 하셨어요. 아, 충분히 하셨고요. 아, 좀 믿으니까. 네. 네. 믿어주세요. 의심하지 네. 마세요. 자, 먼저 두 손 합장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실게요. 오늘 했던 운동. 마지막에 쫙 열어 올리면서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열어 올라오시죠? 아니, 열 안 올라오는데요? 열 안 올라오세요? 네. 아, 그럼 안 되는데. 열이 안 올라와요. 이거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오늘 운동 핫한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라 살짝 올라와요, 쉽게. 아, 여기요? 살짝 올라와요, 쉽게. 올라와서 똑같이 합장하시고, 마음 편안하게. 어우, 벌써 열기가 느껴진다. 벌써 옆에 오자마자 뜨거운 게 느껴져요. 네, 요 느낌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알았어, 노년동이야. 아, 바로 옆에야. 금방 넘어가. 다 끝냈어. 오케이. 거기서 봐. 사람 많아? 오케이, 좋았어. 거기로 갈게. 다 털었어. 오케이.